이거 실제로 달 수도 있어? 아니, 그건 안 돼. 달수 있게 하려면은 구멍을 뚫어야 되겠지? 아쉽다. 아 진짜 달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상품은 판마트에서 나온 피노젤리입니다. 네, 메이커 위시라고 적혀있네요.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나온 건가요?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나온 피노젤리인데, 앞에는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물, 그 형상을 하고 있어요. 종류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상시키는 12가지가 있는데, 산타, 진저, 쿠키, 루돌프, 아이스, 뭐야, 눈사람, 이거는 막대사탕. 약간 모자로 보면은 우체부 아니면 기관사 같은 느낌이야. 메일박스, 메일박스? 여기는 곰인형. 트리 케이크. 이게 장신구잖아. 요정. 이쪽은 도넛이라 도넛. 적혔어. 스타 도넛? 스타킹이지? 크리스마스 스타킹, 아, 크리스마스 양말. 이쪽 왼쪽부터. 카드를 보니까 산타클로스가 나왔습니다. 산타클로스 맞나? 이름이? 산타. 이즈 비지. 산타는 바빠. 카드 뒷장 보니까 예뻐. 그림 나름 진짜 귀엽네. 이거 일러스트 되게 귀엽게도 있는데요? 그리고 포장지가 예뻐요. 아, 이 그림 봐, 이거. 젤리 모양 같아. 아까우니까 위에만 조심히 가위로 잘라서. 오, 우와. 생각보다 이쪽 파란색이 좀 밝네. 약간 은하수 느낌처럼 밤하늘 느낌 같았는데 더 투명하고 예뻐요. 그 안에 반짝이가 들어있어. 머리에도 반짝이 같은 거. 생각보다 이만큼 투명하진 않은 것 그림처럼 이렇게 너무 투명하진 않고요. 산타클로스 특유의 그 수염, 하얀 수염이 좀 귀엽게 있어요. 그리고 산타클로스 모자랑 복장, 그리고 뒤에는 가방을 메고 있어요. 나는 보따리를 메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가방이네 그냥. 이거 너무 아동 가방 아니야 이거? 되게 귀엽게 생겼다. 바지가 왜 잠옷 바지 입고 나. 저... 이거 그거네. 잠옷 바지 입고 출퇴근하는 산타클로스네. 썰매 타면은 상체만 보인다 이거지. 그지. 부츠는 제대로 신었네. 검정색 부츠는. 추우니까 발 시려우니까. 아무튼간에 뭐 피누젤리 특유의 뭐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따뜻하고요. 흔들면 오. 뭐가 있나? 어? 가루 있어 아. 가루.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 그러네. 아, 잘해, 재채기. 잘해. 흔들면 소리가 나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럭키 엘프. 행운의 요정. 또 카드 뒤정은 이렇게 똑같고요. 네이클로버? 행운이라. 겨울에 네이클로버가 왜 있나 했어. 와, 쨍하다. 오, 영상에서의 색상과 좀 차이가 있네요. 화면이 영상에서는 환해서 그런가 보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뭐 비니를 쓰고 있는데 비니에 이게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어. 네이클로버가 이게 잘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야, 이 그림처럼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가렸어. 손과 발에 다 투명하고 다 반짝이가 들어있습니다. 얘도 줄무늬 바지네. 그래도 이건 좀덜 잠옷 같다. 가장 눈에 띄는 날개가 있는데 날개 색상이랑 여기 색상이 똑같네요. 날개 같은 게 약간 연질이에요. 그냥 잘 휘어지는 비니랑 바지 색상도 깔맞춤한 게 예뻐요. 위아래 깔맞춤, 옆으로 깔맞춤. 이 노란 열매가 코로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그 아쉬운 점 있다면 뭐 네이클로버가 안에서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대체? 이거 네이클로버만 잘 보였어도 이게 빛 비추면 좀잘 보이려나? 안에 흔들면 소리 나고요. 지금 잘 보인다. 이게 이렇게요? 빛이 이렇게 쬐니까 여기 이렇게 그러네. 통과되면서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어두운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하면 밝아져서. 오, 이렇게 하는 게잘 보이는 거. 잘 보이네. 다음에 불 끄고 빛 비춰볼까요? 선물이 더잘 보이는 것 같은데? UV 라이트 한번 비춰볼까? 안에 반짝이도 빛나. 그러네. 네, 지금까지 판마트 피노젤리 메이커 위스를 개봉해봤습니다. 네, 바쁜 산타랑. 행운의 요정. 오, 피부색도 달랐네. 피부색 진짜 다르네? 귀도 달라. 어머, 세상에. 귀 아. 달랐구나. 요정답게 피부도 밝고. 뾰족귀였네, 요정처럼. 와, 이런 차이가 있어 이런 줄이야. 디테일이 있었어. 둘다 바지는 바지는 줄무늬. 줄무늬.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